네, 10월 24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갑자기 어떤 큰 큼지막한 소식이 이렇게 왔거든요. 자, 요거 좀 메인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유리, 예, 유리 이 FT 아일랜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최민환. 예, 최민환 유리. 예, FT 아일랜드에서 이제 드럼을 치는 예, 멤버죠. 유리 라붐의 멤버죠. 아이돌 최초의 부부 탄생. 티격태격하는 모습 역시 있었지만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상황인데 이진호라는 이 연예계 뉴스를 다루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 왈로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혼한 소식이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졌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자주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패턴의 차이와 교육 간의 차이였다. 뭐 일단 유리가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바로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월 교육비가 800만 원이나 나간다.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죠. 예. 그래서 아이 무슨 아이의 교육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가냐. 예. 그간 방송을 통해서 새 아이의 교육비로 월 800을 쓴다고 합니다. 교육비로 월 800. 월 800만 원이면은 사실 대학 등록금을 아득히 뛰어넘는 예, 그 액수가 되겠죠. 1학기 뭐 이렇게 내잖아요. 학기별로 뭐 내지 않습니까? 한 학기별로. 예. 그래서 월 800이면은 월 800 곱하기 12. 그러면은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 1년에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년에 1억에 가까운 돈. 그리고 이 아이들 3명이 다니는 유치원. 왜? 자막이 꺼져 있어서. 자막이 왜 꺼져 있니? 자막이 사라진 건가? 여기 이거거든요. 아, 밑에 숨어 있네. 아. 오케이. 자, 이 아이들 3명이 다니는 유치원이 등원, 하원 합쳐 3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예, 이걸로 좀 많이 까였죠. 유난이다. 유난스럽다는 이유로 좀 많이 까였습니다. 예. 근데 유리의 문제는 이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 기자의 말로는 이 부부가 주로 다퉜던 이유 그리고 생활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유리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은 즉슨 올빼미다. 아주 늦게 잔다. 시간 잠에 든다. 저녁형 인간. 이걸로도 좀 까였어요. 왜 까였느냐? 저녁형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냥 게으르다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애 엄마가 애들을 키우는 데 일단은 목적을 두고 그렇게 자신의 생활 패턴도 바꿔서 생활을 해야지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애들 등원 하원할 때도 전부 최민환의 몫이었던 거예요. 차 타고 애들 데리러 가, 애들 다 바리다 주고 데리고 오고, 아침에 유리는 그 시간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책임감 없는 마덜, 무책임한 마덜 엄마로 비춰졌죠. 예. 그래서 최민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등원만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자, 유리의 어떤 그 교육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들 교육열이 좀 과하다. 명문 유치원 네, 보내기 위해서 최민아는 너무 고통스러운 육아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민환이 스케줄로 바쁠 때는 시댁 식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고 얼마 안 가 최민환 이혼. 이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 가출, 양육권, 빠른 포기, 양육비 안 받기로, 양육비 안 내고. 그러니까 양육권을 전부 최민환에게 돌리고 양육비는 내지 않고 그러므로 이혼할 때 위자료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리는 이혼의 조건이 자식들 양육권은 전부 최민환에게. 예. 네.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택했다. 예.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네티즌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무책임한 엄마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혼자다, 뭐 이런 예능 프로, 뭐 TV 조선의 이제 그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혼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혼은 행복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이혼을 택할 수가 있느냐. 모성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좋은 환경을 내가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대요. 근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은 아빠 쪽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도 꽤나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책임감이 있는 엄마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 그런 게 모성애가 아닐까? 아빠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저버리고 아빠한테 전부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아이들이 불쌍하다, 엄마한테 버려졌다, 이런 이야기. 소중한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잃게 하는 걸까? 아이들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욕심내볼까? 스스로 고민도 했다.
6살 아들의 작별 인사, 엄마 건강해 울지마,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유리의 빠른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순조롭게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면접 교섭 횟수나 시기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최민아는 유리에게 어떤 양육비도 받지 않을 거고 유리는 재산 분할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그냥 애 다 너가 키우고 난 그냥 떠날게, 몸만. 재산도 안 줘도 돼. 됐지? 이렇게 하고 둘이 완전히 그냥 남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자, 요렇게 나왔고, 요 내용의 어떤 그 보충되는 여론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예. 주소 좀 주세요. 요 내용의 주소. 반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례대로 타임라인 순서대로 조금 이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이걸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 좀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주세요. 예. 아니, 랄프야. 예. 잠깐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이혼 기사와 이런 연예계 뒤통령 이진호, 예, 요 유튜버의 방송 내용 때문에 유리가 엄청난 이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조금, 예. 요 내용만으로는 유리가 굉장히 좀 불리하죠. 뭐 일단은 매 달마다 애들 교육 비용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는 거. 본인은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뭐 유리도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가장인 최민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겠죠. 거의. 예. 자,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전역형 인간. 남편이 돈도 벌어야 돼, 애도 다 돌봐야 돼, 참고 산 게 대단하네, 남자가 보살이다. 똑똑한 집안은 왜 저렇게 저 애들 교육열이 왜 이렇게 애들 교육열에 불타 있을까? 유리는 똑똑한 집안은 공부를 하고 유전자인 거 다 아는데 저지능은 돈 바르면 다 되는 줄 암. 예. 저거 여자가 제정신 아니더만. 달에 몇 억을 벌어다 줘도 저런 여자는 만족 못 시킬걸? 저녁형 인간이지랄. 그냥 놀고 먹는 평범한 사람이지. 그래, 저녁 때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했냐? 저녁형 인간이래. 애들이 그렇게 소중하면 양육비를 쳐내라. 날 먹아지 말고. 애 키우는 년이 전역형 인간이라고? 그냥 애 안 본다는 소리 아님? 애 엄마가 전역형 인간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가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빼놨는데 4, 5일 동안 뭐 갑자기 집을 나갔다. 그 FTR랜드 콘서트를 이제 앞두고 4, 5일간 뭐 가출을 해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했다 남편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거가 이제 그 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는 아침형 저녁형이라는 게 없다. 24시간형이어야 해. 애 엄마가 애 케어도 안 하고 늦게까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게 자고 그러면 고집은 또 심하게 부려서 교육비 지출도 분수에 맞지 않게 학원조차 상당히 먼 곳으로 억지로 보내면 결국 책임을 방기하는 애 엄마 대신 애 아빠가 다 그 고생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남편이 보살하니까. 이래서 유리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반나절 동안. 라붐도 뭐 6위에, 결혼도 6위에. 라붐은 이제 유리가 몸 담고 있던 걸그룹, 걸그룹이죠. 예, 뭐 결혼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그룹에 뭐 좀 흠집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뭐 거진 다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예. 여자는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냐? 족 같은 나라네. 합의하면 남자든 여자든 안 줘도 돼. 그 와중에 월 800씩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고. 학원비로 800박을 정도면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양육권 왜 포기한 건가요? 진짜 모름.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스스로 양육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면 99%는 엄마가 가져갈 텐데요. 이유가 뭔가요, 대체? 다들 800만 원에 꽂힌 것 같아. 왕복 3시간 유치원에 월 800 교육비? 대가리 얼러라노. 채민한 너무 불쌍하다. 교육열이 심한 집을 보면 그 부모들이 확실히 제대로 못 배우고 자란 티가 남. 유리가 최종 학력 이게 뭐야? 바로 보세요. 검정고시네요. 아, 검고? 근데 이거는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시 또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냥 갖다 붙이면 말이 다 돼. 왜냐면은 내가 대학교도 못 나오고 조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배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똑똑하게 뭐 그래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걸 꼭 굳이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우, 여기 진짜 많아요, 그죠? 그룹 박살내, 가정 박살내. 어차피 머리는 모계 유전인데 학원 보내는 게 의미가 있냐? 임신으로 그룹 파탄내, 불우한 가정환경을 애들 사교육에 800씩 써가며 패션 육아에 책임지는 건 없으면서 그 와중에 넷째 가짜고 대가리 텅 빈 소리에 번아웃 와서 가출하고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해 연예인 맛보더니 뭐라도 된 것마냥 기어나 피지하자 코스프레. 전역현 인간이라는 게 없어. 그냥 좆대로 사는 걸 포장한 거 아니야? 적어도 할 일이 있으면 인간이 할 일에 맞춰 사는 게 마지노선이지. 그거 넣으면 좆병신이지. 전역은 네 미를. 유치원 주변에 집을 얻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 참 특이하다. 뭐 이런 내용. 죄다 약간 좀 뭐 이제 한국 여성분들을 좀 약간 비하하는 약간 남녀 갈등적인 요소들의 이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네요. 하... 유명하지도 않던 연예인이 저렇게 허세가 잔뜩 껴서 지가 주인공이 안 되면 못 버티네. 영어 유치원이니 발레니. 이것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날선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제 반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면서 유리 씨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할 말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켜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리, 최민환 폭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첫번 보고 네.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새벽까지 댓글 보고 막 이러다가 네. 진짜 저도요. 인스타에도 처음 되게 많은 표현하시고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저는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되게 그 방송 보기 전에 마음가짐이 막 온갖 감정이 다 들리니까 맞아. 왜냐면 너무 많은 제가 저 냉정하게 판단을 12분부터 보라고? 보신 분이 또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12분부터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아 숨을 샀으니까 이 정편이 격하겠지.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19분 얘기도 한 번씩 농담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게 스스럼이 없는 건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10분부터 봐야 된다고? 그 사건 이후로 그냥 그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롭고 마주하는 것도 사실 너무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거는 유튜브에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저 뒷담화하는 것도 몇 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뭐 제목을 만진다든지 술 취해서 막 돈 여기다 꽂는다든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보는 그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마치 이 저 그 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술집 여성들, 그러니까 이 접대부들에게 팁을 주는 아주 좀 약간 천박한 방식의 팁 주듯이 가슴에다가 돈을 꽂아주는 이런 행동을, 이런 천박한 행동을 자기 부모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건 알기 전에, 그 업소 사건 알기 전에. 아, 잠시만. 그리고 지금 업소 사건이란 게 또 있어요. 알기 전에요, 심지어. 알기 전인데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가족들이. 위에서 다 같이 마실 때? 네, 다 같이 마실 때 애기들 제가 또 고스톱을 쳤는데 저희가 항상 고스톱 돈이 있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저걸 따고 잃고 따고 잃고 막 이거 딴 걸로 모아놓고 치킨 시켜먹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잘해서 돈을 좀 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때 안 계셨는 것 같고 어머님은 설거지 중이셨고 주방에서, 거실에서 저랑 전남편이 앉아있었고 이제 여동생 부부는 일어나서 저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택이다 보니까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을 기분이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꽂는 거예요, 가슴에. 그 잠옷 있는 그 가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도 아니고 그 잠옷 카라 있잖아요. 카라 여기 가슴 이렇게 반쪽 봤고. 근데 저는 그때 저도 제가 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가슴 고래 꽂고 브래지어 사이에 꽂고 이게 아니라 보통 이제 파자마 잠옷, 단추 잠기는 거기 사이에 돈을 접어서 꽂았다고 해요.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죠? 예. 정확한 내용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 무슨 업소를 가보겠어요? 뭘 알겠어요? 업소, 뭐 이런 걸 알겠어요? 술 문화를. 와. 그 나중에 그런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런 술의 주정도 습관이었던 거죠. 와, 난 잠깐, 나 너무 이건 유리의 본인의 어떤 그런 해석이 조금 담겨 있는 건데, 최민환이라는 사람이 업소를 많이 갔나 봐요. 이런 그 유흥업소, 뭐 룸빵, 예, 소위 룸빵이라 그러죠. 이런 데를 많이 갔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하던 행동이 자기 와이프한테도 전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유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유리의 생각이고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격이야, 지금 진심. 그걸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이런 내가 기분 나빴던 막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앞에 있는데 막 저 중요 부위 막 한 번씩 쓱 만지고 막 가슴 막 지어 뜯고 막 이런 것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같이 어떤 사교의 목적으로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는 게 이 어떤 일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고스톱을 자주 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슥 이렇게 뭐 만지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식탁에서 부부가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괜히 신혼 때 이렇게 발가락 같은 데로 이렇게 사타구니 같은 데 쓱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간지럽히고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눈빛 주고받듯이 그런 어떤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저는 그냥 아, 술 마셨으니까 이 정편이 격하겠지.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식구분 얘기도 한 번씩 농담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게 스스럼이 없는 건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건 못 고치는 거구나. 눈이 돌 거. 근데 이건 어디에 얘기해요? 당연하지. 심지어 이거는 이거고 양육에 대한 것도 양육에 대한 거니까 저는 이건 진짜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질렀던 행동, 치심을 느끼겠네. 그런 미움과 진짜 미움고 싫은 거와 별개로 아이 아빠로서는 아이들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한테만 나쁜 남편이었지. 자 그럼 따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게, 그럼 현실적으로도 집도 있지. 자, 요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최민환의 집에서 유리 뒷담 까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가슴골에 돈 꽂음. 가슴골에 돈 꽂은 게 아니라 파자마 옷
옷과 그 사이에 돈을 접어가지고 줬다고 해요. 예, 가슴골에 돈 꽂은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데서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을 쥐어 뜯고 중요 부위 만졌음. 가슴을 쥐어 뜯는다는 그 표현도 이제 유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이제 느낌이지만 또 최민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방송에 내보내지 않자고 합의함. 유리는 이행을 했다.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이었다. 민한 측의 조건은 5천만 원에 양육비 200씩 주겠다. 잘 챙겨서 아이들을 데려 나가려면 소송뿐인데 정보도 없고 지친 상태. 민한의 조건이 좋으니 애들 생각해서 몸만 나왔다. 금쪽 상담소에 출연했을 때 이미 외도를 알고 있었는데 유리는 상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었다. 외도? 민한이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서 유리도 이혼을 결심을 했다. 자, 형이라는 사람과 유흥업소 가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다. 요걸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어디쯤에 나와요? 진짜 아침밥 먹고 있는 애기들이랑 진짜 저 감정이 동요도 없었거든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슬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아 그래요? 형 나왔어요. 아. 네 형 가게 있어요? 아니 나 요번 주까지는 휴학까지 놀러가고. 아 계속 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형 나왔어요.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있나? 뭐 이상한 말고는 없지. 왜? 아 네 없대요. 어? 없대요. 뭐가 없어? 그게 아가씨 없대요. 아 맞네 지금 뭐 그러네 또 뭐 있어. 와 지금 손이 엄청 막 소리라서. 그러니까 엄청 많대요. 대기가 엄청 길대요. 어 저기 있다. 어 없죠. 사람들 다 그런 아가씨 다 어디가나 오래 기다려야겠네. 아 그쵸. 지금 몇 시야? 3시니까 나 그래도 7시엔 들어와야 되는데. 와 7시 그래도 한 2시간 이렇게 놀려면은 가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게 나을까요? 7시까지 놓고 오면은 하고 있거든. 거기 형이 다른 거 그냥 물어보고 가보실게. 아 알겠어요. 네 형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시간까지 안 걸릴 것 같거든. 프리마치라는 그 프리마 아래? 어 네네 거기 가면 잘 알 것 같지 지금. 그래요? 근데 뭐 안 치는 거야 뭐 그냥 보는 거야 뭐 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긴 주제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집이 거기 입구까지요. 아 지금은 그럼 뭐 20인 거예요? 그럼 뭐 일단 그럼 갈게요 형. 아 근데 저번에 형 저 대체해 주세요 했더니 뭐 따로 한다고 막 그 아 그거 그냥 내가 내게 형보험이 그 형한테 아 그래? 그냥 그 일을 한다고 묻거나 아 그럼 나중에 형한테 따로 그냥 괜찮은 거죠? 하면 돼 그냥. 아 오늘도? 어 아 알겠어요 그러면. 어 몇 명이야? 두 명이에요. 어 알았어. 네 아 형 진짜 쉬는데 미안해요. 어 아니야 말해 아 형 칫솔 두 개랑 어 그것만 미리 준비만 좀 해라. 칫솔 두 개? 네 칫솔 두 개랑 어 그 컨디션 같은 거 두 개만. 알았어. 아, 형 고마워요. 어? 네. 미안하다. 형 뭐예요? 아, 형 휴가 갔어. 에? 휴가 왔대, 휴가. 어디? 여기 그냥 집에 충청도야? 충청도? 어. 잠깐만, 서울 죽어요. 어? 그래, 서울 난리 났어. 난리 아니더라고, 물바닥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뭐야? 네, 난리 났어요. 너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나 지금 멀리 나왔거든요. 멀리 나왔다고? 나 멀리 나왔어요. 아, 형, 나 그 예약 있으래요? 아, 그래 너 뭐 혼자야? 지금은 혼자인데 혼자 갔구나. 한 명 올 것 같아요. 아, 거기 가서 위치는 알지? 둘이 갔고 위치 알지? 위치 가게 위치 누구? 가게 위치 가게 위치 어디 있는지 알지? 가게 아 위치는 지금 내가 알고 가고 있어요. 내가 문자 만들어 올게. 아, 형 좀 잘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 알았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 민아. 네, 형, 들어왔어요. 어, 네 명이라던데? 응, 네 명. 아, 난 담당이 누구예요, 근데? 형이랑 같이 일단 형이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터 하러 가야 돼, 웨이터가. 어, 그래. 어, 뭐 잘해주려나?
사실상 형이 옛날 웨이터 때 위했던 형이야. 아 그래? 어 웨이터 잘하던 형도 지금 맨날 같이 일하는 형이야. 아 알겠어. 잘해주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알겠어요. 네. 아 나 듣고 나 이거 듣고 있어가지고 채팅창 집중 못했는데. 미쳤어 지금. 뭐야? 아 근데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왔어? 아 지금 안 와요. 아 지금 또 괜찮아? 네 지금 있어요. 형 오늘도 진짜 미안해요. 아니 많이 채팅 뭔 내용인데요? 여기 진짜 왜? 뭐? 안 가는 사람 있냐고 뭐 그런. 아. 그 유흥업소. 야 근데 내가 좀 정리해줄게. 이거는 뭐 솔직히 거기가 그 뭐라 해야 되지?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 1종 같은 경우는 접대부를 고용해가지고 접대부를 앉혀서 놀 수가 있다고 돼 있어. 그 팝법인 거야. 2종은 접대부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근데 칫솔은 뭐냐면 가게 도착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칫솔 두 개랑 아까 뭐 린스테린 뭐 이런 거 좀 저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2차를 갔다라는 내용에 증명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야. 컨디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게 1종을 할까 2종을 할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유부남.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유흥업소를 간 것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것은 도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솔직히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나 몰래 친구들이랑 같이 룸빵 갔다 걸렸어. 어떻게 할 거야? 안 헤어질 거야? 헤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한 95%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애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 애 셋이 딸린 애 아버지가 거기를 갔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 남자들 중에서 저런 데서 회포 풀고 양주 마시면서 옆에서 접대부가 술 따라주고 하면 술 마시면서 뭐 비즈니스 얘기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야. 가라오케나 룸빵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야. 다만 이게 내 애인이 있거나 뭐 와이프 애인이 있는 건 솔직히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건 이제 도의적인 뭐 그런 거지만은 사실 뭐 막 진짜 책임질 건 아니 책임질 게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풀어야 될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애 셋이 있는 애 아빠가 룸빵 가갖고 이제 그렇게 논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룸빵 자체에 뭔가 이게 아주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룸빵에 가서 노는 거는 진짜 많이 놀아. 20대고 30대고 40대고 할 거 없이 그냥 회포 풀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려고 하고 또 여자애도 부를 수도 있어. 내 지인. 내 지인의 누나나 내 지인의 아는 동생이나 불러가지고 같이 술 먹고 놀기도 해. 거기서 뭐 무슨 이경영 아저씨 그 뭐 영차! 이런 거 안 나와. 그런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 자리에서 막 벗고 놀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사실 지금 최민환이 간 곳이 어딘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그게 다 뭔가 뭐 장르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너무 큰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혹은 야 씨발 남자가 뭐 비즈니스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룸빵 한번 갈 수 있지 뭐 그게 뭐 죄냐? 아, 참, 세상, 씨발. 아, 이게 뭐, 불법이야? 불러서도 놀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끼리 채팅창에서 지금 매우 갈등 중이야. 조금만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어떤 게 아가씨가? 비 와서 그런가? 아, 아가씨가? 엄청 없대요. 딴 데도 없겠죠?
근데 그러면 강릉도 안 제맘이야. 거기거든. 그니까 여기 없으면 딴 데 없는 거 아니야. 거기 없으면 딴 데 더 없거든. 그런 거는 좀 거기든 아마. 네? 근데 아예 없잖아. 거기 어떻게든 맞긴 맞춰도 있다 보면은. 아 여기 진짜 없대. 아예 없대? 지금 오늘 보여줄게. 한 시간 기다리면 볼 수 있대. 근데 아마 오늘 나랑 비 때문에 애들이 거의 안 갔구나. 그니까 나한테 가면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하고 지금 보니까 막 오바이트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 아예 그래? 택배 먹으러 못 보고 그런 거 같더라고. 아, 셔츠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없죠? 거기는 더우고. 더 없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거기가 제일 많아. 아가씨 아 여기 없으면은 뭐 이럴 데 없는 거네. 셔츠가 뭐야? 일단은 아 비와서 셔츠가 뭐야? 비와서 그러니까. 아 알겠어요. 뭐야 여러분들? 셔츠룸이라고 룸사롱 변형 영업 방식이라는데요? 불법이야? 셔츠만 입고 나온다고? 무슨 셔츠? 일종이래 일종. 와이셔츠? 셔츠로 환복하고 접대를 하고요. 접객원은 손님 무릎 위에 앉아 입고 있던 홀복과 싹 다 벗는다고요? 이거 나무 위치를 좀 봐야겠대요. 탈의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브라지어랑 싹 다 벗는다고. 나무 위치 읽어드린 겁니다. 저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예. 나무 위치. 아 그러니까 그 브레이지어를. 예. 브라자를 벗는다. 그리고 이때 접객원의 신체를 터치하는 수준에 따라 예 텐카페, 풀사롱, 점호 그리고 퍼블릭 룸 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와, 이 셔츠는 살다 그런 곳이 있어? 그리고 요곳에 변형된 형태인 레깅스 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가라오케밖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가라오케는 그냥 뭐 이제 그것도 사실 졸라 옛날이야. 26? 27? 그 이후로 간 적 한 번도 없어. 가라오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일종이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내 생일날 지인들이 나 회포 풀어주겠다고 왼쪽에 오른쪽에 양쪽에 사이드로 앉혀가지고 나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마이크 줄 잡고 노래밖에 안 했어. 뭐 터치? 뭐 노출? 없었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었어 진짜로. 예. 그래. 아, 일단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셔츠룸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전화 통화에 딱 나와요. 이 셔츠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 이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이제 셔츠를 입고 들어오는 문 여성들이 초이스를 통해서 들어오신 이제 접대부 분들이 이 우통을 완전히 벗는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올라와서 뭐 어떤 방식의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방식이 셔츠룸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뭐 없으면 가야 되네. 아니야, 보여주긴 보여줄까, 이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긴 하겠지. 나 근데 6시에 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 나 오늘 알람 그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럼 먹다 보면 보여주긴 보여줄까? 아, 그래? 확인해볼게, 한번. 형, 뭐예요? 지금 아직, 아, 이제 왔어요? 형, 나 아직 결제 안 하고 있잖아. 얼마 정도 되죠, 지금? 238이거든? 네. 그거, 형,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혹시? 텔레그램? 네. 안 해요, 텔레그램? 아, 뭐, 깔면 되겠네. 그냥 텔레그램 어떻게 보내? 그냥, 그걸로 계좌랑 바꿔달라고? 네, 계좌랑. 너 아직 일본에 있어, 지금? 아니, 이거 왔어요, 한국에 어제. 아, 어제 왔어요, 한국에. 네. 와가지고, 뭐야. 내일 보내줄 테니까 텔레그램 혹시 깔 수 있으면 깔아서 금액이랑 해서 좀 보내줘요. 알았어. 네, 알겠어요. 민아. 네, 형 뭐예요? 형 있지? 아, 있어요? 형 그게 아래 뭐야 이거? 플러스? 플러스가 뭐야? 이거 아래 클럽 있어요? 밑에? 네. 거의 야, 근데 많이 갔네. 지금 이 통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야. 예. 한두 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이거 진짜 좀 저 너무 충격적인데? 예. 이거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FT 아일랜드로 방송 활동할 수 있겠나? 유리의 엄청난 이 전략이네요. 결국은 애 셋을 떠안은 최민아는 FT 아일랜드에서 퇴출될 것이고, 퇴출되게 되면은 당장 밥벌이 할 그럴 일이 끊기게 될 것이고, 경력 단절과 캔슬 컨처가 이루어지면서 최민아는 돈을 못 벌게 되겠죠. 그러면은 애 셋을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뭐 개고생을 하겠죠. 네. 그때 유리는 뭐 방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사실 유리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고 최민아는 큰 잘못을 했어요. 예. 애 있는 애 아빠가 저 뭐 저 뭐 그냥 아유 뭐 셔츠룸 뭐 살다 듣도 못도 못한 뭐 셔츠룸 이런 데 가는 거는, 야, 이건 상당히 좀 저 예. 문제가 있네요. 예. 애가 셋인데. 최민아는 지금 뭐 이 유리의 방송 폭로 내용으로 그 뒤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녹취를 갖다가 이렇게 폭로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잘 알잖아요. 예. 당사자끼리의 통화 내역이나 녹취 내용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핸드폰에 있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그 녹취는 불법입니다. 네. 폰 내용을 갖다가 뭐 어떤 경위로든지 빼가지고, 뭐 최민아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안 돼요. 예. 뭐 이런 법적인 불리함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겠죠. 예. 지금 역시 유튜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요, 통화를 했는데 가게 동생이랑. 네, 네.
1시간 걸리긴 한다는데. 근데 너 가면은 또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너 가서 술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 근데 또 가면 또 이렇게 집에 제주실도 있고 막 그런데. 아니야 나 오늘 자유야. 아 자유야? 응. 아 형들 이제 가긴 갈 거거든 조금만. 아 그래요? 왜요? 아 그런 거? 이야 진퇴양난이다 이건. 진퇴양난이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연인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애 셋이나 딸린 애 아빠가 세상에 룸빵을 얼마나 다닌 거야. 보니까는 막 외상도 달아놓고 200만원 막 몇백만원씩 계속 돈 쓰고 다녔구만. 아따. 이건 내가 봤을 때 이제 룸미난으로 별명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양육비도 유리 반, 최민환 반, 반절 반절씩 냈다더마. 그리고 시댁에서 사는 게 어디 쉽냐? 그지 않냐? 이거는 유리의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열과 이런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성애들 같은 게 이거 하나로 싹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귀책의 사유가 너무 커. 최민환이. 최민환은 좀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쁜 와이프를 집에나 집안에 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린 야 몇 살에 애 낳니? 23세 애 낳았어. 여러분 근데 이거 중립 박을 게 따로 있지 최민환 얘기를 왜 들어? 들을 게 뭐가 있어? 이미 간 걸로 끝난 건데 최민환이 무슨 얘기라고 하고 할 수 있겠어? 애 셋 등원 하원 시키는데 3시간씩 걸리고 애들 교육비로 달에 800씩 나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룸에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셔츠룸 갔습니다. 이 남자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어? 못해. 끝났어 이건. 무슨 얘기를 해도 합리화밖에 안 될 거야. 그냥 겸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FTR랜드에서 어차피 쫓겨낼 거야. 최민아는 쫓겨내줄 거고 이 다음 챕터를 준비해야지. FTR랜드. TT아일랜드? FTR는 F가 5거든요. 5명이었어요. F가 5였는데 네, 3니까 TT아일랜드가 돼버렸네. 두 명이죠 이제. 아 이제 두 명이야? 네, 이제 세 명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한 명은 저 최종훈 글만은 저 승리랑 정준영이랑 붙어먹어갖고 뭐 이상한 짓거리하고 한 명은 그냥 탈퇴했고 한 명은 탈퇴하고 네, 계약 끝나서 은퇴한 거고 계약 끝나서 은퇴한 거고 둘 남은 거야? 네. 와, 한 명 나갔고 한 명 무리 일으키고 한 명 또 무리 일으키고 기타랑 보컬만 남았어. 기타와 보컬만 남은 TT 아일랜드. 와, 이용기 진짜 보살이다. 아니 난 진짜 홍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주변에 이런 새끼들한테 물들지 않고 그런 구설수 한 번도 올라본 적 없잖아. 그런데 안 다니고 의외로 제일 성지고 출신 어떻게 보면 가장 발라당 까지고 좀 이렇게 날티 날 것 같은 이홍기가 가장 그 모범적이고 그런 적이었어. 야, 이건 근데 진짜 골 때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23살에
한 번에 임신이 세 쌍둥이가 들어왔으면은 이거 집안에 경사고 복덩이가 한꺼번에 넝쿨째로 들어왔는데 유리도 나름대로 라붐에서 역할이 있고 아이돌로 활동하던 애를 갖다가 그렇게 임신시켜버려가지고 세상에 애엄마 만들고 그렇게 저기 했으면 평생을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가 그냥 나오고 아, 두 쌍둥이구나. 아 그래 그래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아니라 첫째 낳고 그 다음에 두 쌍둥이 그러고 나서도 애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그 진짜 많이 참은 거지. 어? 야 이건 진짜 많이 참은 거지. 유리가 멘탈이 대단하다. 마주하는 것도 사실 너무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거는 유튜브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 뒷담화 하는 것도 몇 번 듣기도 하고 난 정말 왜냐면 그때 진짜 잘 살아보셨어요. 둘 다 이거 잊자 그 사건은 잊자 하고 잘 살아보자 해서 바람핀 남편을 왜 봐줄까 이면 그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조상으로 나가면 좀 그래도 관계 개선 될 거란 생각을 했었지 아니면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때 저는 진짜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도 극복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상처에서 왜냐면은 진짜 이게 그 애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고아랑 같은 맥락으로 아니 무슨 야 이진우 아저씨 어떡할 거예요? 이진 아저씨가 최민한 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윤희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윤희와 새 아이를 위한 최민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협의 당시 면접 교섭 횟수나 시기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매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가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마주한 2018년에 낳은 첫째 처음엔 극복해보자고 서로를 위해 그런 생활이 마냥 행복이긴 했지만 티격태격하는 모습 역시 있었다. 생활 패턴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유리는 아침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순탄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한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이들의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유리는 가정경제를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인플루언서로 활동에 나서면서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리의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은 이들 가정경제에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유리 역시 상당히 큰 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유리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육아와 가정이 먼저였던 아빠 인플루언서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 집어넣어가지고 한쪽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화법을 뭐라 그래야 되냐? 육아와 가정이 먼저였던 아빠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역시 중요했던 엄마 굉장히 편향적이다. 이 갈등은 점차 커졌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 역시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을 잘 아는 지인은 유리가 FT 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최민환이 당시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야, 근데 뭐 돈이 썩어나나 보다. 아니, 뭔 술값으로 몇백만 원씩 쓰냐? 이해가 안 간다. 아, 집이 부자야? 아, 원래 좀 있는 집안이야? 아하. 유리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네. 얘 셋에다가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그걸로 애들 양육비 보태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애들 어떻게든지 엘리트로 키워보려고 별안간 개같이 노력했네. 아니, 이렇게 여우 같은 와이프,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집에 있고 그러면은 진짜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애들 때문에 늦게나마 폭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선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육, 그러니까 그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아예 안 받고 내가 내 몸만 나가겠다. 애들 잘 키워달라. 내가 지금 당장은 양육비를 보태줄 수 없다. 애를 위한, 진짜 애들을 위한 선택을 한 거네. 아무래도 최민환이 돈을 더 잘 벌고 집안도 더 잘 사니까. 남편이 금수저니까 애들 잘 키워달라고 포기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모진 핍박과 억가 속에서 견딜 수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던 뭐 그게 뭐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건 뭐건 풀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마지막 패였네. 그러니까 다 눈 감아주고 일단 수익에도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남편 명성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저거 알면서 그냥 계속 가만히 이렇게 품고 있었네. 근데 세상이 너무 유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결국 마지막 이 은장도를 꺼낸 거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 집안도 난리가 나고 그 영향을 또 애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가기 때문에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했던 거야. 참 속이 깊었네. 이거는 여러분들 최민환이 너무 잘못한 거지. 최민환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까 그 저기 그 실베겔 댓글 봐봐. 뭐라 그랬었어? 라붐도 개작살래, 가정도 개작살래, 결혼생활 하다가 조금 먹 같으니까 이혼으로 런 때려, 4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가출하고. 그러니까 저 집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지옥 같았던 거겠지, 저 집 안에 있던 게. 근데 이 상황에 나 이홍기가 너무 불쌍하다. 홍기가 너무 불쌍해. 홍기종기 들어가서 댓글 안 보시죠. 아, 이 TT 아일랜드가 돼버렸어. FT가 5, 네. 다섯 개의 보물섬인데, 5 트레일러? 트레이저? 트레저. 5 트레저 아일랜드인데, 다섯 개의 보물 중에, 한 새끼는 완전히 마탱이 가가지고 승리랑 정준영이랑 노느라 미친 짓거리 하느라 구설수 오르고, 한 명은 계약 종료돼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뭐 그 사람은 죄가 없겠지만 다른 한 명은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잘 하나 했는데 그놈의 그 룸빵을 못 끊어갖고 오케이 그러면 7시간 전이니까 유리 그거 녹 그거 터지기 전이잖아. 홍기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왜 이렇게? 아, FT는 듀엣 그룹이 되었다. 최민아는 유튜브 채널 없냐? 아따 궁금하네. 최민아는 근황이 너무 궁금하네. 이제 아. 엄청 재생성 되겠네. 아, 씨,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뭐 갈 데가 없네. 아니, 누구랑 있는데? 나 혼자 있어요, 지금. 아, 혼자 있어? 혼자 그 손방방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요. 아, 그 진행감이다. 아니, 왜냐면 나 수요일부터 아, 씨, 일요일까지 휴가인데. 그럼 휴가하고 이제 애기들이랑 너 와이프랑 할 거 여행 가서 와. 아, 씨, 정하드렸어요. 이상한 소리라네. 와, 아니 씨발 이렇게 하면 결혼 왜 했어? 아 진짜. 아니 살다 살다 술집 아저씨가. 자기 손님 술 팔아주겠다고 저기 하는 건데. 미나리 TV야? 아, 여기가 최민한 오피셜이야? 영상이 없는데? 채널만 만들어 놨었나 보다. 최민한, 인스타. 민환 추어이 민환 추어이 유리는 다 지웠네. 와 이제 뭐가 남냐. 아니 민환씨 이러면 뭐가 남아요. 영덕대게만 올라가겠네. 다 지우겠네. 민환 추어이 이러면 영덕대게만 올라가잖아요. 이제야 터지네. 미나리 키스 좋아하고 가슴 물빨 좋아하고 룸에서 붕가붕가 즐기하는 미나리. 내가 봤을 때 그 최민아는 저 양육권을 받았지만 그냥 유리한테 넘기고 양육비를 매달 몇백만 원씩 주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세상의 시선에도 안 좋아. 애 아빠가 계속 저 룸빵 다니고 셔츠룸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애 아빠 자체가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무슨 애를 키우겠냐 라는 의견이 팽배할 거야. 그냥 유리한테 애 맡기고 그러고 달마다 몇백만 원씩 주고 FT 아일랜드에서는 탈퇴를 하고 뭐 어차피 탈퇴를 본인 의사를 떠나가지고 그냥 쫓겨나지겠지만은 못까지 이제 맞아. 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못 간다고 봐야지 이제.
그러고 어디 뭐저 부모님 하시는 사업이나 물러봤거나 아니면은 뭐뭐 카페를 차리거나 식당을 하거나 해가지고 지금 하는 생활들 다 갖다 버리는 게 맞아. 애기만 애들만 유리한테 주면 돼. 그리고 달마다 이렇게 양육비 주고 그게 맞지. 와.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 저 뭐야 그 엄정화 동생 엄태웅 배우 엄태웅 그 와이프분이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거든. 근데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남편의 잘못을 또 한번 눈 감아주잖아. 윤혜진 씨. 그분도 그러고 아예 그냥 대놓고 바람폈던 그 배우 누구냐? 그 예전에 그 저 논스톱에 나왔던 그쪽도 그렇고 아. 이게 남자들 강경준 강경준은 그냥 대놓고 그냥 불륜을 저질렀잖아. 이게 여러분들 남자들도 이런 거를 보고 뭔가 결혼을 할 거라면 진짜 평생 이 여자만 봐야 돼. 평생. 평생을. 한 여자만. 그럴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그럴 자신이 없다. 결혼을 하지 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진짜. 호날두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아유, 아무튼 간에, 오늘의 결론은 이용기가 너무 불쌍하다. 오늘의 결론, 이용기 너무 불쌍해. 자, 요거 영녹 예. 1시간 13분을 떠들어 제꼈어. 아니, 2년 후배인가 그래. 이건 또 뭐야? 최민환이 비 와 가지고 아가씨 없다고 했던 날 서울 상황. 서울 곳곳에 침수로 야랄프야, 이거 이어 붙여라. 최민환이 지금 비 와가지고 사람도 없고 술 먹을 곳이 없다고 하면서 막 방황하던 때 있잖아요. 그때가 요 명짜리 나왔던 당시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침수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룸을 가기 위한 어떤 이 집념이랄까?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와, 진짜 룸의 진심이네. 룸미난 진짜 지린다. 와, 야, 이 정도면은 마이클 펠프스도 집에 가. 빠른 귀가 한다고. 야,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진심인데? 세상에, 아이고야.